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태형입니다. 안녕. 이게 이름이 뭐지? 포켓볼. 아, 포켓볼인데 제가 오늘 포켓볼 강의를 할 거예요. 나 포켓볼 저희 큰아빠로서 다른 포켓볼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친구 여기 이 친구랑 시작할 거고 먼저 치시죠. 원래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치는 거예요. 어떻게 치냐면 볼게요. 지랄이 아니죠.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.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. 그리고 공을 잘 맞춰야 돼요. 잘 보세요. 하나, 이게 투스텝. 하나, 둘. 에이. 아. 뭐 빠르게 이렇게 해서 돌려. 그럼 말 소리 안 들리잖아. 뭐해? 빨리 빨리. 아 저거. 빨리 치고 포기해. 아 여러분들 경기가 안 끝났어요. 아 맞다, 여기 친구 여기 그 인스타 제가 댓글로 인스타를 남겨드리겠습니다. 팔로우 한번 전 눌러주실 거예요. 어, 좋다. 그렇죠. 그리고 경기가 안 끝나요. 왜냐면 너무 막상 막기 때문에 이 저 광명이 또. 왼팔 한 두꺼리 하고 있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던진 사람이 가방을 했습니다. 그냥 저어보겠습니다. 나 그냥 한 개만 세워놓고 원, 투, 쓰리. 어디? 어디? 너무 그냥 우정님 제가 이겨요 여러분들. 형이 머리샷 할까? 아 이거는 뭐 포켓볼이 아닌데? 봐주면 안 되겠네. 야 이거 끝나고 2대 하자. 아 1대1에. 아 2대1 하자 그러면. 뭐야 이거. 내가 동진이랑 같이 할게. 오케이 나 피라니랑 팀할게. 이거 동진이가 누구죠? 김희호라고 불러주세요. 김희호. 희호님. 야구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대5. 우와, 2대5는 일단 다리를 왔다 왔다. 바꿔. 승인이 김재환은 팔 이렇게 해요.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고개 숙이고 팔 모아놨다가 승인이를 이제 다 같이 김재환 할 때 다리 세게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와. 자 그럼 홍성은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갔고 예. 몸에도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팀에서 4번 타자도 해야 되고 홍성은 선수가